더불어민주당 청년대변인 최민석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 자초해놓고 나몰라라 책임 펑크 낸 윤석열 정부 역대급 양심 펑크 정권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56조 원의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며 나라 살림을 쑥대밭으로 만들었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세수 펑크에 대해 반성은커녕 연일 감세 정책만 쏟아내며 총선용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황당한 것은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낸 장본인인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이 자신의 지역구에 나홀로 공천을 신청하며 국회 재입성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 곳가는 텅텅 비어가고 국민의 삶은 무너지는데 이 정권은 왜 아무도 책임지질 않는 것입니까? 이것도 전 정부 탓, 야당 탓하려는 것입니까? 윤석열 정권은 역대급 세수 펑크만큼이나 역대급으로 후한무치한 책임 펑크, 양심 펑크 정권입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를 만들어 놓고 도망간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의 뺑소니 공천은 두고두고 책임 펑크, 양심 펑크 정권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추경호 전 기재부 장관은 최악의 세수 결손에 책임을 지고 불출마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행정부의 수반이 맞다면 이미 실패로 증명된 낙수론과 총선 개입을 위한 포퓰리즘 감세 주장을 멈추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